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나무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달렸습니다. 이 열매가 가을에는 붉게 익습니다.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게 새로 나온 줄기 모습입니다. 네, 이 나무가 인동가의 백당나무라고 합니다. 봄에 피는 흰 꽃이 산수국꽃 형태하고 비슷하게 핍니다. 불두화는 흰 꽃이 둥근 덩어리로 피는데요. 그 불두화가 이 백당나무의 변종입니다. 불두화하고 잎이 아주 똑같습니다. 이 백당나무도 약재로서 아주 좋습니다. 한방에서는 개수조란 약재로 씁니다. 가지와 잎, 뿌리, 꽃, 이 열매 등 나무 전체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약재 맛은 달고 쓰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이 백당나무는 보관, 활열, 거풍 통락, 이뇨, 소종의 효능이 있습니다. 우선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이 약재를 이용하면 간이 건강해지는데요. 부작용 없이 전염성 간염, 황달, 손상된 간 기능 회복에 효능이 있습니다.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, 동맥경화, 심내혈관 질환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. 몸에 활력을 주는 약재입니다. 네, 이 백당나무는 거풍작용이 뛰어나서 풍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시린 증상, 다리의 통증, 허리다리의 인대 손상, 관절염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소종작용으로 악성종기, 옴, 버짐, 가려움증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. 각종 염증과 통증에도 좋고요. 특히 정신건강에 좋은 약재로 히스테리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. 약재의 용은 이 가지와 잎, 이 열매 등을 잘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. 다른 약재와도 섞어서 차 대용으로 자주 복용하면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. 오늘 백당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